이번 수업은 챕터 3부터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일반인들이 알지브라 기초를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던 어쨌든 지난 두 개의 과목 그러니까 01A와 01B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었죠. 특히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01C 수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준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초등학생 6학년 정도일 거고 아니면 일반인이거나 중고등학생일 텐데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에는 이 처음에 나와 있는 65개의 어떤 영문법, 고급 영문법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E로 시작하는 01부터 해서 65번까지는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바로 AL 03으로 시작하는 파트가 이어집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2065 다음 강의부터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수업 내용 인적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좀 상정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A 너무 작나 글자가 01A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01B를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01C를 온 경우가 한 가지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대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미국식 수학에 대해서 기초를 한번 잡아보려고 빠른 속도로 01A부터 빠른 속도로 지금 공부를 진행해서 여기 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디 갔나요? 요 내용들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65번부터 해서 64번 쭉 지금 거꾸로 나열되어 있네요. 다시 순서를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5번하고 뭐 순서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바로 잡아 놓을게요. 이것도 02001부터 2002A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것은 고급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어떤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챕터 1과 챕터 2에서 공부한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문법적 지식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고급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들이 중학교 2학년 이상일 경우, 그죠? 중학교 2학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3 이상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중3 이상의 나이대이고 그리고 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 001부터 쭉 따라서 이 65번까지 고급 영문법을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수업에 연속해서 챕터 3에 3-1, 3-2 수업을 쭉 진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다음에 들으세요. 왜냐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소크라테스의 최후 진술인데 소크라테스의 최후 진술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교 1, 2학년일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여기 알제브라 챕터 3 해서 3-1 섹션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우리가 챕터 1과 챕터 2 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죠. 챕터 1에서 어떤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챕터 2에서 영문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한 넉 달 정도
걸려서 챕터 1과 챕터 2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챕터 3부터는 이제 충분한 영어적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읽고 해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그냥 이제 읽고 해석하는 것 없이 그냥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쭉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 문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구글 번역기, 우리의 구글 신에게 넣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한번 돌려볼까요? 이 정도까지 한번 넣어서 돌려보겠습니다. English is Korean. 자, 숫자식에는 숫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11 랭과 같은 대수 변식 하나 이상의 변수, 뭐 적중은 변식이나 구입니다. 뭐 비슷하게는 나와있네요. 어쨌거나 이걸 읽고 어떻게 좀 감을 좀 잡아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질문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그렇죠?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챕터 3의 섹션 3-1부터 해서 그냥 쭉쭉쭉쭉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 책의 페이지 수가 740페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죠? 89페이지까지 오는데 거의 넉 달이 걸렸죠. 나머지 한 680페이지, 670페이지를 앞으로 넉 달 동안에 쭉 다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89페이지, 90페이지 한 분량과 앞으로 남아있는 680페이지를 하는 분량의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알지브라 1을 끝내고 이어서 알지브라 2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3-1부터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